그렇구나. 전 아이템이 모질라서 못 보내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 두 번째 던전이었던 꼬마인 것 같은데. 넌 몇 개나 달라고 하려나? 링크가 더 달라고 할 때마다 뒤로 도망가죠. 여긴 고런 던전이랑 그냥 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느낌이 딱 봐도 점프대야. 좀 매직선으로 맞춰보고. 뭐지? 마을에 있는 발판들은? 아, 여기가 또 시작점인가 보네요. 떨어지면 또 처음부터인 것 같은데. 일단 문이긴 한데 여기 다리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 얘기는 일로 가도 된다는 소리 같은데.
답이 왔나 보네요. 괜히 삽질하고 있었네. 자, 이제 쓸모없는 가면들을 또 세팅하고 하나씩 더 달랠 때마다 링크가 뒤로 도망가죠. 아, 정말 힘들지만 두 번째까지 끝냈어요. 이제 세 번째 던전 마스크 쓴 꼬마랑 첫 번째 던전 마스크 쓴 꼬마 이렇게 했을 텐데 놀아줘. 세 번째인 것 같네요. 얘도 엄청 달라고 하네요. 꼬마한테 왔네요. 원래 하트 조각이 있을 텐데 그게 메인은 아니니까. 그냥 바로 꼬마에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내죠. 아까 고론도 끝까지 가야 꼬마이가 나오지 말고 했던 건데 소론은 고론보다는 괜찮을 텐데 귀찮은 건 어쩔 수 없네요. 자, 첫 번째 던전 보스 꼬마의 마스크도 지금 두 개 남았어요. 하나는 지금 쓰고 있고 이번엔 테크겠죠 뭐. 테크 가면 세팅해놓고 아이고, 저게 있구나, 참. 내부 좀 볼까요? 문이 따로 없네. 그 얘기는 하트를 저로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갖다 떨어질 것 같거든요. 저 노란색이 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노란 걸 노려보죠. 어, 이번엔 성공했네. 어, 좀 높긴 높네요.
것 같긴 한데 가죠. 아, 좀 그걸 못 들어가니. 바로 앞에서 겹쳐질 때 출발하면 모질랄 테니까 지금 안 될 것 같네요. 한 4분의 1쯤 왔을 때 아니면 두 번째 겹쳐질 때 지금쯤. 됐다. 를 먹었기 때문에 여기로 지나갈게요. 아, 가면을 안 벗고 있어서 안 돌아주네. 최후의 토끼 가면을 줘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수로 쪽에 하트 조각만 못 얻고 네일 아이템은 다 있는 것 같고 우유를 못 사와서 지금 불안하긴 한데 고론으로 굴러가죠. 변신해서 칼만이 뚫을 생각이었는데 가면이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최후의 귀신 가면 요걸 얻거든요. 자, 뭐가 나오는 거죠? 네 개의 가면. 절 괴롭힐 네 개의 가면. 일주일에 가면이 나타나셨고요. 화살로 좀 쏴볼까요? 아니야. 어차피 지금 만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귀신 가면을 바로 쏴보자. 하트가 지금 하나 모질라서 그런가? 나가네. 하나가 죽었네. 첫 번째 고수가다.
커졌어. 이제 팔다리 나올 테고 머리 나오겠죠? 외눈박이네요. 화신, 뮤즈라노 화신 이렇게 쓰이는 것 같은데. 잡았습니다. 한 번 더 변신하나요? 근육이 늘어나는데, 안면이 생겼네요. 마인 뮤즈라노. 끝났습니다. 세상 시시한 보스가 되죠. 귀신의 가면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뮤즈라의 가면이 끝났네요. 개구리 찾기는 계획 없었으니까. 다시 온 상태로 들어갔나 보네요. 드디어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마이다치 오이라노 쿠토 와스레테 나갔다 또 잊지 않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드디어 오랜만에 가면 장인이 나타났습니다.
못 알아듣겠네요. 카니발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게임은 뭘 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Thank you.